역사적인 북남순의 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맞이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9월 18일 역사적인 북남순의 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따뜻이 맞이하셨습니다. 비행장에는 수많은 평양 시민들이 공화국기와 통일기, 꽃다발을 들고 나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과 일행을 태운 비행기가 평양 국제비행장에 착륙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령해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김용철 동지, 리수영 동지, 외무상 이용호 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육군대장 김숙일 동지, 인민무력상 육군대장 노광철 동지,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능호 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동지,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차시림 동지가 비행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조 여사와 함께 비행장에 나오셨습니다. 군중들은 뜨거운 민족애와 폭력으로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위협 실현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 환호성을 터치올렸습니다. 가운데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와 리설조 여사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숙 여사를 맞이하셨습니다. 북남 순회분들께서는 근 4개월 만에 또다시 상봉하게 된 기쁨을 나누시며 뜨겁게 포옹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몸소 비행장에까지 나오시어 따뜻이 맞이해 주신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에게 학생 소년들이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공식 수행원들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용춘 해양수산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김재현 사림청 청장, 조영훈 청와대 경호처 처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실장, 김우이겸 청와대 대변인,
특별 수행원들인 각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총회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21발의 예포가 울리는 속에 조선인민군 군중명예 위병대를 사열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와 문재인 대통령은 사열대에 오르시어 조선인민군 군성명예 위병대의 분열 행진을 보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군중들의 앞을 지나며 열렬한 환영의 담례를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 차는 모토치클의 호의를 받으며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으로 향했습니다. 역사적인 북남순의 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일행을 연도에서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동포의 정을 안고 환영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연못동 입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무배차에 옮겨 타시었습니다. 북남순회분들을 모신 차가 연못동 입구를 떠나 룡웅 네거리와 려명거리를 지나는 연도에서 군중들은 조국 통일 평화 번영이라고 외치고 공화국기와 통일기 꽃다발을 흔들며 열광적인 환호를 올렸습니다.
산림문화회관 광장을 비롯한 거리의 곳곳에 꽉 들어찬 군중들. 살림집 창가들에서 손을 흔들며 반기는 시민들의 환영 열기는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져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조국 통일 사이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게 될 북남순회 상봉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서 중대한 계기라 됩니다. 북남순회분들께서 타신 무게차는 환영의 연도를 지나 백화원 용빈관에 도착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리설주 여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숙 여사를 숙소에 안내하셨습니다. 백화원 용빈관 종업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에게 꽃다발을 드리고 열렬히 환영했습니다.